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막연하게 OPEC 플러스 뭐 감산 합의도 났고 뭐 역사적으로 봤던 거의 역대급 낮은 레벨이니까 이 정도면 싶어서 최근에 들어갔다가 원유 반등 쪽으로 뭐 배팅했던 세력들은 어제 그냥 처절하게 철퇴를 맞았는데, 아니 원유 시장 조금 그 메커니즘을 좀 한번 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어제 그러면 마이너스 뭐 장중에 마이너스 40불까지 갔죠? 만기 하루 전이긴 합니다만.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감산하게 됐지 않습니까? 약 970만 배럴 감산하게 됐는데 그 수요가 코로나 사태로 한 3천만 불이나 3천만 배럴. 예, 수요가 훨씬 더 부족하다 보니까 그 감산 갖고는 택도 없다. 예. 그리고 지금 원유는 뭐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죠. 생산하는데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아. 뭐 저 육지에도 바다에도 지금 원유가 계속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다에도 하시는 말씀은 유조선 탱커에다가. 그래서 어제 WTI가 저 그것 때문에 밤잠 여러 번 번이라고 설쳤습니다. 뭐 0달러 가더니 뭐 한때 37이나요. 네네. 원룸 보고 37% 하락했느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수준이 마이너스 37불. 예. 배럴당 마이너스 37불. 근데 다행히도 그 브렌트나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 같은 경우 24달러 안팎에서 큰 변동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더라고요. 예, 이게 WTI에 한정된 겁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저는 저 우리 주가하고 유가하고 예상할 때 주가하고 예, 하나만 예상하면 된다. 방향이 거의 같거든요. 하하. 예. 그래프가 희한하게 붙어 다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좋으면 우리 수출 잘 돼가지고 우리 기업 수익 늘어나고 주가 오르고 네.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좋으면 유가도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사실 우리 주가가 이게 월말 지수로 큰 변동폭은 없습니다만 올랐어요. 네. 예, 그리고 두바이도 사실 그 WTI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만은 이번 달 오늘 것이 지난달 말보다는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WTI만 보다 보니까 유가가 굉장히 급락했다 그러는데 이게 두바이는 우리 주가와 같이 좀 올랐습니다. 이게 저는 조금 오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가도 저는 뭐 한 6월쯤에는 2000이 좀 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도 오르는데 이 뒤로가 하반기 들어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저 미국의 S&P 500 PER이 보니까 21배. 야 12개월 후로 해서 12개월 후 예. 예. 이익이에요. 네, 21배 네. 그다음에 나스닥은 29배인데 그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 이익에 비해서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 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게 조금 더 오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기업 이익 전망치들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낮아지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PER은 더 올라가겠네요. 예, 더 올라가니까 이제 아마 하반기 생각하면서 야, 주가가 너무 올랐구나. 기업 수익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말하는 밸류에이션 부담인 거죠. 예. 네. 그런 충격이 저는 하반기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 거는 이 WTI 시장에서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게 또 선물 시장이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원유 쪽에서는 이게 현물 인수도기 때문에 그 오늘이 만기였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거 그 최건을물 롱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청산 안 하면은 5월에 가고 진짜 그 뭐 원유를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담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얼마라도 해서 누구한테 그 포지션 청산하고 말겠다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식도 어디 저장 창고가 있어야 된다면은 잘못하면 이런 상황 생기겠습니다. 예, 다행히 주식에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달러 좀 봐주십시오. 요새 워낙 사실 안 움직입니다. 크게 봐서는 안 움직이는데 이것도 한번 선진국 대비하고 이머징 대비 한번 구분해서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미 달러 지수거든요.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에서 작성한데 이게 제리에게 신흥지수 신흥시장 통화에 대한 달러 지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좀 색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선진국에서 달라지세요. 우리 DXY 흔히 예. 말하는 예. DXY하고는 조금 그거하고도 약간 다르죠. 예, 다른데요. 이거는 제아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하거든요. 보통 제아만 가지고 예, 작성하는데 세이트 로지스 전반에서. 그런데 이걸 보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예, 신흥 시장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우리나라 원 달러율 예, 그때 1,500원이 넘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신흥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든요. 예, 예, 예. 예. 우리나라 CDS 어제 보니까 32더라고요. 네. 일본보다 더 낮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때보다는 예, 외국인들이 평가하기에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탄탄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도 그 재정정책, 통화정책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요. 또 달러 가치가 너무 달러가 너무 풀렸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뭐 하반기 내년 가가지고는 예,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예, 달러 지수가 조금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원 달러 환율도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쯤처럼 오를 가능성이 네, 굉장히 예. 낮다.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뭐 2008년, 2009년 같은 저런 어떤 저 당시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우리 너무 쏠려 있다가 예. 예, 그랬지만 지금 그런 요인도 없고 해서 그때는 또 환율이 그 900원대였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 환율이 너무 낮았었죠. 예, 900원. 원화 가치 상대적으로 강세가지고 충격이 왔는데 이번에는 이미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오늘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은 좀 부드합니다. 환율도 그렇고 아까 금년 들어서 지수 낙폭을 보더라도 예. 우리 뭐 코스닥이 나스닥에 이어서 예. 가장 낙폭이 적었던 지수고 뭐 예.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저 최근에 IMF에서도 뭐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했는데요. 사실 제일 덜 낮춘 데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에 3.3%였는데 이번에 4월에 수정하면서 -3%로 수정했어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뭐 -1.2%로 OECD 국가 중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가장 적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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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IMF가 -5.7%로 전망한 것은 미국 소비 중에서 70%가 서비스 소비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기야. 예. 예. 뭐 중국 경제는 뭐 1.2%, 뭐 6%에다 마이너스 1점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좋게 보는 거거든요. 네. 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제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그 28% 정도 되는데요. 독일, 일본보다도 더 높거든요. 예. 어느 정도 제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격을 좀 덜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수도 사실 막 견조하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 빠진 거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그리고 교수님 저는 오늘 아침에 또 공기가 얼마나 맑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곧 5월이 다가오다 보니까 날씨도 화창하고 예. 꽃들도 피고 막 이런데 보니까 뭐 버스 정류소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모범적이고. 예, 예. 다들 마스크하는 예, 거죠. 예. 조금 느슨해질 만도 한데 예. 외국 사람들 와서 외신 기자들 보면은 깜짝 놀랄 만도 하다. 예.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조금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급반등이 나와서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한번 또 다음에 나오시기 전까지 한번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은 예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일단 저 6월까지는 상승률이 좀 더 이어집니다. 좀 더 간다.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예, 특히 저 5월 중순 6월 예, 그때 좀 가파른 반등이 나오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또 7, 8월 가가지고 또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 그 투자하신 분들은 예, 조금 갈수록 오를수록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또 들어가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주가가 우리 주가가 지금 굉장히 GDP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냥 사서 그냥 마음 놓고 한 1, 2년 기다리겠다
뭐 이런 그것도 나쁘지 않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꼭 배당 투자는 해야 된다. 아하. 예. 은행 이자가 지금 1% 예, 좀 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포스코 그 임직원들 대상으로 화상 강의를 했어요. 네. 거기 가서 드린 말씀이 당신들 월급 받아줘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마시고 당신네에서 주식을 사라. 포스코 올해 배당 수준이 한 6% 가깝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스코 PBR이 얼마 전에 0.3배였었어요.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돈 받고 당신네 회사 주식 사면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네, 그리고 당신네 주식 가지고 있으면은 뭐 당신들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저도 덕 좀 보자 이런 농담을 하고 왔습니다. 아유, 참 PBR 0.3 참 그런 이상한 숫자들 뭐 계속 강조됩니다만 WTI에 국한되긴 합니다만 배럴당 마이너스 37불 뭐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막 살고 있습니다.